다들 알겠지만 나는 카페 사장이야. 사장이라고. 나 지점 두 개 2층짜리야. 장난 아니야? 월 매출 지금 대충 얼마 있는 거 아니지? 얼마 버셨죠? 저 1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했으면 카페 하나 차려도 되지 않아? 도착! 안녕 징징이들, 잘 지냈어요? 너무 오랜만이다. 저 이제 드라마를 잘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러 왔는데 나 오늘 되게 들떠있지 않아? 오늘은 제가 일을 카페 알바를 하려고 왔어요. 근데 나는 알바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사실 너무 신나 지금부터 알바를 하면서 배워야 될 거. 음료도 내려줘야 될지, 계산도 해줘야 될지 배울 게 많죠. 난 오늘 알바생이야. 알바생 지영, 화이팅!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전화기가 어딨어요? 나 할 수 있어. 왜 라푸는 9시 반? 사장님이신데 오늘 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사실은 우리 같은 회사에 배우분이에요. 손님 두 분 오신다고. 진짜? 네. 벌써요? 네.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코핑이랑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 하시는지 드시고 가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드시고 가세요. 드시고 가세요. 네, 저 아이스 하면 한 잔 먹고 갈게요. 네. 이거? 네, 아이스 먹고 갈게요. 네, 꽂으시고. 꽂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푹 들어오면 아이스가 소개되었습니다. 네. 영수증 체크할게요. 네, 드시고. 영수증 들어가세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아니면 버려주세요. 어? 아니요, 버려주세요. 나 지금 뭐하는 거 혼자 역할 섞고 있어? 근데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자, 세상에 내가 이걸 하나 아니야. 진짜 너도 하고 싶었어. 진심이더라. 뭐? 안녕하세요. 손님 오셨네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을까요? 네, 천천히 가져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꼬리 됐어요. 네, 됐죠? 오른쪽으로 돌려요. 그 반대 오른쪽으로 돌릴게요. 꽉! 됐나요? 응. 꽉!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 놓고 이제 눌러주시면 애플에서가 나옵니다. 나 한 잔 내렸는데 약간 반 떨어지는데 아이스 초코 마셔도 돼요? 저 아이스 초코 없어요. 아, 여기에 트레이가 있어요. 트레이를 주시고 가운데 부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딱 다시 이렇게 내려주시고 네. 네, 주문을 받으세요. 네, 저희 주문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문
좋아. 맞죠? 와. 뭐야? 저 알잖아. 진짜요? 이 정말 눈만 봐도 바로 안 하잖아. 나한테 진짜 선배가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를 기호에 맞게 그려야 되거든요. 진짜. 사인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첫 컷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면 원래 찍어야 같이 나게 찍어도 자매이랑 프랑스인이랑 잠깐만, 이게 첫 컷이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 여기 올려주시고 오늘은 이제 190을 뭐야? 네. 잠깐만, 여기 바깥 창도 갈게요. 네, 레몬 스퀴즈를 해줄 건데요. 손 조심하세요. 아, 이거 다? 네. 그리고 하나를 가지고 여기 모아서 집으로 내가 할 때. 한 번 더. 네. 이제 고마랑 칼은 같이 썼으니까 여기로 바꿔볼게요. 이렇게는 조금 넘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들고 여기까지 붙여서 얼음을 사용을 넣어서 거의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칼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약간 하늘 느낌이 괜찮은데? 이렇게 좀 펴서 줘? 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업고요. 해외 오신 것 같아요. 손님 주문하신 바닐라 라떼 아이스랑 레몬 스퀴즈 나왔습니다. 이제 알바가 왜 힘드냐? 앱을 일해야 되잖아. 네. 이제 이런 거 포스터는 다시 저희가 이쪽으로 자요? 놓고 누구요? 자 얘기는? 여기? 누구요? 세부 닦아요. 네? 네, 번호 확인을 해줬습니까? 네, 깨끗해요. 네, 그럼 여기에 닦으실게요. 정리를 하면 뭔가 힘들 수는 있겠네. 자, 그래요. 이거 한번 씻을까요? 한번 씻어야 되니까 그냥 놔두시고. 바로 설거지 하나요? 네, 바로 설거지 하나요. 자, 이제 저희가 장갑을 끼고 보겠습니다. 설거지 괜찮아요? 아, 그럼요. 네, 우리 손. 네. 어, 이렇게 공장갑까지 키워주는 친절한 사장님은 감사합니다. 네. 잘해요. 네, 옷에 물 안 튀게 조심하세요. 어, 많이 남기셨네. 아까워라. 이게 근데 좀 높네요. 발판 안내해 드릴까요?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풀어주면 어떡하죠? 오! 잠깐만! 이거 드시고 왜 과자를 해? 어디서? 너무 과하게 친절하신 것 같은데. 한잔 사드릴까요? 네, 저도 주문해도 되나요? 네, 주문하세요. 어떤 것들 드시고 가세요. 가져가세요. 드셔요. 드셔요? 네. 어떤 거 드셔요?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추천
사람이 제일 어렵네 진짜. 딱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커피 좋아. 먹어요. 커피요? 네. 단 걸 좋아하시네. 단 걸 좋아하세요? 쓴 걸 좋아하세요? 쓴맛 좀 보실래요? 네, 쓴맛 좀 보여주세요. 에스프레소 어떠세요? 괜찮아요? 너무 센가요? 그럼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라떼.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네. 안 만들어 보신 메뉴로. 얼음을 5개에서 6개 정도를 먼저 해드립니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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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되게 많은 시간대인가 봐. 네. 원래 장사 잘 되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맛있나요? 딸로 커피 하나가 진짜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엄청 맛있는 오! 나 사장님! 무슨 일 있었나요? 아유 그럴 리가요. 그쵸? 시간 3시간 사람 없다며요. 꼭 그렇게 숨어서 드셔야 하나요? 손님이 너무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체력이 안 좋았지? 지금 어디 누우면 바로 잘 수 있어 진짜. 서서도 잘 수 있어. 안녕 친구들. 이렇게 오늘 일을 카페 알바로 체험을 해봤는데 너무 민폐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좀 마음이 더 크다. 이게 근데 정말 큰 일이 아니에요. 이게 손님이 한 번에 몰리니까 뭘 주문을 받았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를 까먹네. 이게 천사 같은 사장님을 만나서 안 잘린 게 다행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알바, 새로운 경험을 또 해봤는데 재밌네. 근데 나는 워낙 커피를 좋아하니까 일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마시고 재밌어.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진짜 나를 검색해. 여신 비주얼 윤구신님 청승님을 씨 냉미녀 포스 펌프 베이든 날렵한 포스. 동주. 여러분들 제가 자랑 한 가지 하자면 이번에 브랜드 평판 4위를 했어요. 아! 내가 난 깜짝 놀랐어 진짜. 70몇 계단을 올라갔대요. 진짜 이게 다 우리 징징이랑 그대들 덕분인 것 같아. 내 마음 알죠? 항상 고마워요. 감사합니다.